또 오늘 이렇게 저와 남편이 먹을 물품들을 또 보내왔습니다. 네, 확진자가 두 사람이라서 이렇게 두 박스가 왔는데요. 한 박스의 무게는 16kg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지원 약을 먹고 4일치 약을 먹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심각하게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엄청 좋아졌고요. 이제 후각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냄새를 아직도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각만 돌아오면 저는 이제 정상입니다. 목소리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목이 완전히 갔었는데 그럼 이제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박스를 뜯었더니 박스 안에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천 보건소 건강안전과에서 이렇게 서류 봉투를 넣고요. 그다음에 컵라면. 컵라면이 6개에 뭐 컵라면이 6개짜리 두 박스. 그리고 이 카레. 카레 두 개. 짜장 두 개. 김이 아홉 봉. 생수, 2리터짜리 생수 두 병하고요. 소독제, 살균제. 아이고, 소독제, 살균제. 뭐야? 콩자반, 양념 깻잎, 김치 새끼, 우말랭이 무침, 김치 새끼, 장조림 두 개, 고추 참치 두 개, 사자 참치도 그러면 하나 더 있어야지. 이거. 그래? 참치 다섯 개, 비말 마스크 한 10장쯤 되고요. 쓰레기 봉투는 50리터짜리 3장 줬습니다. 3장 주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3리터짜리 하나, 마침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20리터짜리 또 많이 줬어, 20리터. 헐, 20리터짜리는 열매나 줬어요. 10장이나. 와우. 이 컵밥을 이렇게 한 박스씩이나 또 줬습니다. 오뚜기 컵밥, 아니 오뚜기 밥을 한 상자씩이나 주셨는데, 이게 몇개 들어있어? 오, 몇 개야? 몇 개지? 한 20개 들었지 않나? 헐, 4개. 24개네. 헐, 4개. 8개씩 3개에서 24개네. 24개 닭이야. 여기 써졌잖아, 8개라고. 와, 오뚜기 밥. 24개나 주셨네. 대박. 코로나19 대응 생활 필수품 지원 안내. 2020년 1월 20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 부천시 거주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부천시는 시장 이하 전 직원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피한 자가격리 조치로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우려되어 격리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하실 기본 물품을 전달해 드립니다. 금일 전달드린 물품은 생활 필수품으로서 격리 해제 예정일까지 사용하시기 바라며, 불편하시더라도 동봉해드리는 생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무사히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이하, 지원비 지원 4인 기준 123만 원 대상에서 제외. 이게 되게 많이 뭐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거 하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격리 통지서 수령증. 그것을 작성해서 사진을 여기다 보내면 되겠습니다. 감염증,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 돌봄 안내서.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한 박스에서 나온 거고요. 또 여기는 또 다른 박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박스를 뜯었더니 엄청 푸짐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확진 판정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월요일 날 재빨리 이렇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문 앞에까지 배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천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저희 남편한테도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전화해 주시고,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청 공무원 여러분과 부천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질병관리청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 보건소 건강안정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저희 집에 쌀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마트에서 세일하는 쌀을 사려고 했는데 확진이 걸려서 쌀도 주문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컵밥을 이렇게 또 많이 보내주셔서 쌀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부천시에서 보내온 반찬을 이렇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콩조림, 우말랭이, 깻잎김치, 장조림, 돼지고기 장조림입니다. 아이고, 진수성찬이네. 이제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김을 빼먹었는데 김까지 놓으니까 다섯 가지가 됐네.